야, 저 섹시! 섹시! 갑자기 마크 씨랑 지성 씨 왜 싸우는 건지. 야, 우리 형은 누군지 알아? 걔 지성이 머리 왜 저래? 걔 지성이 머리 왜 저래? 아, 나 진짜 야 괜찮은데? So sexy. 정말 토크가 중구 난방이죠? 저 원래 전남. 아니, 전남 씨! 준비한 선물은요, 첫 번째 맞들어진 현수막 서비스, 두 번째 블링블링한 풍선 서비스, 자, 세 번째 에어컨이 있는 스튜디오 서비스. NCT 드림 나와주세요. NCT 드림이 왔습니다. 와우, 또 왔습니다. 와, NCT 드림. 저희 뭐 가족에서 가족. 아,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보는 친척들 같아요. 명절 같은데. 명절 한 번씩 꼭 연례 행사로 보잖아요. 맞아요. 1년 만에 다시 뵙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벌써 1년이에요? 오늘 그 며칠 드림이 혜찬 씨랑 마크 씨가 첫 출연이십니다. 아, 완전체. 와, 예. 7드림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런 또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NCT 드림이 무려 16일 만에 더블 빌리언으로 하셨다고. 야, 멋있다. 야, 멋있다. 어떠셨어요, 그거 볼 때? 예, 네, 그거 좀 궁금해요. 진짜 혜찬이가 딱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형, 큰일 났어. 어떡해? 어떡해? 나 아직 준비가 안 되지. 이거 맞아? 우리 그래도 돼? 우리 그래도 돼? 진짜 좋았어요, 솔직히. So sexy. 그래서 저희 지금 혜찬 씨랑 마크 씨가 처음 오신 만큼 이 엔드림의 그동안의 운명특급 출연분을 보셨는지. 아, 그럼요. 거짓말하네. 그럼 안 봤죠. 거짓말하네. 저희가 그래서 퀴즈를. 퀴즈요? 좋아, 좋아. 이제 마크 씨가 동공이 많이 흔들리고 계세요. 첫 번째로요. 재민 씨가 고수로 한방아지를 드셨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거 저 없었죠, 여기? 계셨어요! 아, 저 있었어요? 그때 천라 씨 약간 딴 생각하고 있을 때. 아, 오케이. 혜찬 씨는 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수 먹을 때 어떤 노래? 예. 그거잖아요. 고수든 남자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야, 역시 재민 씨! 고수든 남자. 야, 이걸 또 안 보셨네! 전 마크 형한테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솔직히 다 안 봤는데 진짜 그래도 봤어요. 다 안 봤는데 그래도 나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조금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진짜 봤어. 근데 나오는 것만 나오면 돼. 요거는 사실 딱히 운명특급 안 봐도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지성 씨가 같은 편에서 제노 형은 약간 근육 빵빵맹이라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면서 본인의 파트를 어떻게 불렀거든요? 아, 알지. 지성이 머리 왜 저래? 걔 지성이 머리 왜 저래? 얘 이런 머리 했었어? 이런 머리 했었어요. 천로 씨가 이때 기억이 약간 좀 날아간 것 같은데. 자, 뭘까요? 아, 분은 꺾어. 카스타! 야, 드디어 왔습니다! 거짓없이 엔들덕 꺾어 엔들덕 꺾어. 와, 봤네 혜찬 씨 봤네. 한 문제 맞췄다고 자세가 봤네. 자세가 굉장히 거만해지셨는데. 아니, 아, 네, 마크 씨만 지금 안 본 거네요. 야야. 아니, 천락씨 그렇게까지 분량 만드네. 너 그러기야? 야, 그렇게까지 잘했을 때 할 말 없어. 아, 너무 웃다가 이렇게. 안 다쳤죠? 괜찮죠? 아, 괜찮아. 복스코너 토크, 어떤 토크를 준비했느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유년기, 청소년기, 사춘기, 성인기가 있더라고요. 흥년기까지. 첫 번째 유년기인데요. 유년기 뭐겠어요? 주인검이죠. 주인검. 주인검. 이때 평균 나이가 무려 15.6세입니다. 애기들은
와 지성이. 와 그때 지성이 키 작았다. 헐. 오 진짜네. 우와. 처음에는 얘는 아니, 제일 작았어. 아 그래. 아 나 머리 왜 그래 왜 저래. 지성 씨는 본인 머리밖에 아, 안 보이나 봐요. 나 진짜 야 괜찮은데? 호박구구마 같아. 호박구구마 같아. 아 호박구구마. 정말 토크가 중구난방이죠? 여러분들 곧 예 적응하게 되실 겁니다. 이게 16년 8월이니까 5년 전이에요. 저는 진짜로 오히려 이때는 우리가 그렇게 애기인가 싶었어요. 다 컸는데 지금 보면 진짜 애기네. 왜 그랬는지 알겠죠? 네. 섣불리 내가 좋아해도 될까라는 이때 SM 진짜 도른 줄 알았는데 5살쯤 돼 보이는 애들 데뷔시켜가지고 결국 도른 건 나였지 뭐. 결국 미친 건 나였다. 미친 건 나였다. 그렇게 내가 도리어 빠져버렸다는 뜻으로 예, 뮤직비디오가 거의 키즈카페 수준입니다. 지금 골프래. 약간 그 감자탕집 안에 있는 놀이터에 아, 노는 놀이가. 아이들 네. 그런 약간 그 감자탕집 네. 안에 있는 놀이터에 아, 노는 놀이가. 아이들 네. 그런. 근데 이렇게 있다 갑자기 마크 씨랑 지성 씨는 왜 싸우는 건지. 왜 싸우셨어요? 뭐야 왜 싸워? 그때 왜 싸우신 거예요? 키즈카페에서 놀다가 생각났다. 농구 시합이었어요. 그래서 재민이가 심판이고 맞네. 내용을 사실 보자면 약간 의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 까만 스니커즈를 지금 멈추게 만든 너. 빨리 나와. 누가 껌을 뱉어놓은 거야. 범인 나와라 좋은 말 할 때 했는데 그런데 화내기에 너무나게 얘들아 고개 숙여. 멘탈 잡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게 첫눈 파트였어. 너무나 예쁜 너. 너무나 예쁜 너. 그러니까 범인을 찾았는데 너무 예뻐서 화를 못 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사실 그때 당시에는 가사 이해 못 하고 그냥 불렀었거든요. 그냥 부르면서 웃자. 펜진 누나가 알려준 팁이 하나 있었는데 이 노래가 되게 밝잖아요. 웃으면서 노래해봐 이렇게 해서 어쩐지 되게 밝은 에너지가 느껴진다 했는데 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근데 이때 또 SM 또 많은 직원분들이 연습생 시절부터 거의 육아일기를 쓰셨더라고요. 마크와 해찬, 제노, 재민, 지성의 키가 160cm가 넘었을 때가 떠올라요. 160cm 돌파 기념으로 형들과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파티를 열었죠. 빕스 160 넘었을 때 기념 빕해. 심지어 우리 또 지성 씨 약간 피부가 약하셔가지고 한의원에서 한약도 지어오셨다고 이분들이. 매니저 형이 막 자기 가위손이라고 막 손으로 잘라주면서 가위손이라고? 엄청 잘 자른다고 하면서 줬어요. 애기들 밤 먹일 때 비행기 타는 거죠. 가위손이야. 이때 너무 애기 취급 받으셔서 좀 불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완전 이득이었어요. 이득이었어요? 아 이득이었지 맞다. 들어봅시다 어떤 게 이득이었는지. 연습생끼리 이제 뭐 평가이나 이런 걸 하면은 너넨 잘했어 나가 있어. 와 스윗 변성기라고 너희는 잘했을까 나가 있어 이런 진짜 이런 느낌이었어. 멘탈 잡아. 유년기 다음은 뭘까요? 바로 청소년기죠. 아 청소년기. 첫 번째 노래는 마지막 첫사랑인데요. 마지막 첫사랑. 남은 인생을 걸고 말할게. 마지막 첫사랑. 아 이때 너무 귀엽죠. 약간 프레피로 여기라고도 하는데 약간 미국 약간 사립학교. 그때 또 머리가 정말 머리 더 마음에 안 드세요 지성 씨? 지성 씨 머리가 언제부터 마음에 드는지도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예. 너무 귀여운데. 솔직히 저는 마지막 첫사랑에서 춤이 진짜 잘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퍼포먼스 진짜 대박이었어. 가장 마음에 드는 파트 어디세요? 저는 인트로가 너무 좋아요. 지성 씨가 딱 동또 딱 하면서.
심장이 약간 깨어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 다 같이 발이랑 이게 맞춘 게 너무 약간 이뻤어. 저는 이게 제일 팀워크도 돋보일 수 있는 안무고. 내게 갖춰. 와 이거 진짜 아는 사람 처음 봤어. 지금 누나 애드립인 줄 알았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아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 이 잔상 안무 제노 씨가 저희가 정말 극강 무도하게 뛰는 걸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극강 무도하게 뛴 적 있어요? 아니 저게 아니 갑자기 아니 갑자기 엄청. 아니 그러니까 제노 씨를 따라서 지금 뒤에 극강을 못해요. 보이세요? 뒤에 저 바로 뛰고 뭐야 이게. 나 진짜 재밌었는데. 근데 처음 애들이 점점 잘 따라왔었어요. 이렇게 이분이 이제 안 뛰기 시작하는 거야. 너넨 가라. 약간 이런 느낌. 제니 씨랑 둘이 또 자전거를 좋아하시죠? 나이스 전들. 이게 핑크뮬리 뭐예요? 이거 핑크뮬리? 컨텐츠 찍으려고 갔던데 어떤. 거의 뭐 우리 아빠예요 지금. 복장이. 약간 그렇긴 해요. 솔직히 그렇긴 해요. 자전거 요새도 잘 타세요? 네, 먼지 쌓였어요. 한때 팀이었다 요 정도. 가사를 보면요. 남은 인생을 걸고 말할게. 와. 거의 80년을 걸고 말한다는 거예요. 80년을 걸고. 전화에 인생 걸고 마지막 첫사랑이라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극단적으로 사랑한다. 팬분들이 우리 CG님들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없잖아. 있어. 자아랑 대립하는 게 있어가지고. 진짜 재밌어요. 근데 그리고 유독 이제 지성 씨한테 자꾸 지성 오빠라고. 아. 누나 봐도 내 또래인데. 지성 씨는 이제 나중에 이게 좀 적응이 됐는지 지성 오빠죠 했는데 우리 찬나 씨가 굉장히 진지하게 지성이보다 어린데 대학을 갔대. 그럼 공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지성 오빠 저 대학교 들어갔는데 적응 잘했을지 고민이에요. 오빠라고 하셨는데 대학교야. 그럼 너무 공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찬나 씨가 너무 공부 잘한 거 아니야? 아 귀엽다. 이제 이해했어요. 예. 저기 졸업한 천재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진짜 그렇게 잘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 맞아. 진짜 그렇게 잘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 진짜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천재네. 두 번째 노래는 무엇이냐? 너무 청량한 또 여름이 됐어요. 영영 위영 너무 청량해요. 이 마린룩이라든가 이런 여름 컨셉의 노래들이 그간 좀 있었지만 정말 바다 그 자체를 담아놓은 듯한 느낌의 이런 느낌은 저희가 진짜 한 10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저는 혜찬 씨 이 파트 너무 좋아해요.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내가 음색에 가장 좋은 파트는 여긴 것 같다. 모든 노래 통틀어서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나도 궁금하다. 아, 얘는 근데 너무 많아요. 얘 녹음하고 나면 또 찢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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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앨범이 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저는 그 캔들라이트에서도 너무 좋아요. 한 소절만 제가 부탁드릴게요. Like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너와 함께한 순간 내겐 always. 아~ 약간 뭔가 예, 뭔가 허스키한 듯 하면서도 미성 같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섞여있어요. 그죠? 레이어가 다단계예요 정말. You still my number one. 아 이렇게 청량하기만 할 줄 알았던 우리 앤드림이 갑자기 사춘기를 맞이합니다. Go. Go. 반항을 시작해요. 아조가든 얘기 나나나나나 I know 춤도 안 좋아. 한참 세상에 반항심 있을 때 똑바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정말 무서울 정도로 팔팔 폭력을 하는 부분이
캐니스 태기 우리 천원 씨. 아 결과도 네가 책임져야지. 그게 지금 선택이면 결과도 네가 책임져야지. 하고 나면 해체할 시 그라 이제 신은 없었어 나가지고. 영상 보는 중에 뼈가 부러졌다고 시드니 분들이 성적표 나오는 날 듣는데요. 아이고 선택하면 책임져야지. 뮤비도 저희가 딱 보니까 반항을 이렇게 다 심하게 할 일인가 싶을 정도. 아니 지금 두 다리로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아니 이거 똥마려 온 거 아니에요? 이거 똥마려 온 거 아니에요? 아 누구야 누구야? 이해찬. 내 내면의 반항심을 보여주겠다. 왜 이러죠? 저는 진지했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사춘기 끝나면 뭐가 되죠? 성인이 되죠. 성년기, 성인기. 첫 페이지 노래가 뭘까요? 붕. 그때 저희 또 처음 뵀잖아요, 재민 재노 씨. 아 그때구나. 그건 저 진짜 봤어요. 그건 저 진짜 봤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아 아직까지 마음에 다가두고 있었어요? 솔직히 좀 약간 억울했어. 귀여워. 이때. 이제 도입부터 굉장히 또 성장한 앤드립이 느껴지는데요. 무대에서 재민 씨가 이제 몸을 쓸어요. 아~ 똥땅 똥땅. 섹시. 소 섹시. 뭐야? 아니 뭐야? 서로 앉아. 보스 배터. 고수 뱉어. 고수는 남자. Let's get it. Let's get it. 왜 저래? 고수 뭐 든 거 아니에요? 와우. Yeah. 와우. 와우. 둘이 잘 맞아. 이때 갑자기 월요일을 외치신 이유는? 네? 네? 재민아 무슨 요일이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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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무슨 댓글이야? 무슨 요일이지? 뭘? 무슨 요일이지? 월요일! 월요일 테마송이다. 사람들이 월요일마다 이거 찾아본대요, 재민 씨. 심지어 무대를 할 때 진짜 저걸 외치신 분이 있어요. 아 정말? 재민 하나 무슨 요일이지 하면 월. 재민 하나 무슨 요일이지? 월. 월. 여기서 굉장한 파트는 어디냐? 난 너의 꿈 아. 이제 꿈. 어 나 이 파트 좋아. 표정으로 춤을 추던 아이는 이제 웃으면서 이들에게 불을 질러. 벌써 이거 너무 드림 같아서 소름이 돋는다. 맞아요 맞아요. 가사가 어땠어요 해찬 씨 이거 부르면서? 저는 예. 숨 쉬는 거 걱정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이거 숨 쉬는 거 되게 어려워요. 아 천러 씨랑 진짜 어려워요. 언제 이거 언제 쉬세요 그러면? 그래서 파트 들어가기 3초부터 준비하고 있어. 난 너의 꿈. 아 그러면 3초를 하면은 잘못 쉬면 큰일 나요. 0.2초만 안 먹어도 공기를 쉴 수 있어. 아 5까지 안 가는구나. 아 이거 어떡해. 또 대단한 파트가 있죠 재민 씨. 네? 아실 거예요. 아이스크림. 녹을 걸 네 맘은 아이스크림. 녹을 걸 네 맘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기링 받은 기링 받은. 어 좋았어요. 공룡 같았어요. 네 좋았어요. 공룡의 ABC. 공룡의 ABC. 나 약간 여기 사이 약간 힘들어. Sing dinosaur A to Z A to Z dinosaur A to Z. 오. 공룡의 ABC. 공룡의 ABC. 공룡과 함께 노래해요. 아우 이 조카들 어떡하나. 핑크퐁 핑크퐁. Overraptor. Quetzalcoatlus. Megalosaurus. 야 역시 뮤직스탄 달라요. 그러나서 바로 또 만나뵀을 때 냈던 노래가 Riding. Riding. 거리 위 장민주 자리 이렇게. 거리 위 장민주 자리 이렇게. 달리는 거리 여기로 가득 채워 빌어드.
Whip-ass 거침없이 핸들 다 깎아 깎아 붕 뜨는 마음 마치 like a roller coaster coaster 지성 씨 보셨어요? 네. 지성 씨의 목소리 변화 이 그때 이후로 이제 변성기가 거치고 나서 지성 씨 이때부터 굉장히 좀 더 동글 저음을 갖게 되셨어. 좀 딥해졌어요. 근데 목소리 좋아요. 이 목소리 좋아. 일곱 명 멤버 중에서 그렇게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할 수 있는 거는 지성이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요. 큰 메리트예요. 어떠세요? 좀 쭉 훑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멋있는 이런 약간. 이런 셋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아이코닉해요. 드림 컨셉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같이 자라는 듯한? 이렇게 같이 성장하는 듯한? 이런 팀이 이거는 드림 바이브가 있습니다. 대단한 깔끔한 마무리였어요. 예스 코너는 2MC로 문특가요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자원 받습니다. 런진이 황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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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줄래 잠깐 의자만 오세요 의자만 오시면 신기하다 되게 문특급 MC 할 줄이야 문특 가요 정말 특별한 분들이 오늘 컴백을 들어왔는데 그죠? 아, 누구죠? 바로 우리 NCT 드림 연진아 연진아 연진씨 네. 귀가 왜 이렇게 빨개지는 거예요? 오늘 머리 맞춰서 저도 귀 한번 빨개 봤어요 귀여워 귀여워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은 정규 1집 맛 핫소스의 네. 리패키지 앨범이죠 그렇습니다 핫소스 또 다 1위 하셨던데 그죠? 아. 네 올해 그 무대도 많은 팬분들이 좋아하셨어요 진짜 맞아요 노래하실 때 왜요 왜요? 항상 이렇게 몸이 앞으로 나오시는 거 시동을 걸어야 돼요 인기가요에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지성 씨랑 마크 씨가 서로 볼따구를 아니 와 네? 진짜 약간 정우가 보였어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너무 반가워요 정신 잘 지내시죠? 그렇다면 이 헬로 퓨처 각 멤버별의 또 킬링 파트가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많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는 딱 해찬이 형 파트 뭔가 갑자기 막 시작이야 심장도 뛰고 그런 느낌? 아, 해찬 씨 파트요? 네네네 시작이라는 걸 넌 믿을 수 있겠니? 이제야 사랑을 할 것 같아 와 시작이라는 걸 넌 믿을 수 있겠니? 이제야 사랑을 할 것 같아 너무 좋네요 시작이 시작으로 시작하네요 시작이 시작으로 시작하네요 시작으로 시작한다요? 맞아요. 리액션이 조금 늦었어요. 다음은 살짝 땡길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보니까 또 일상이 컨셉이 굉장히 화려하시잖아요. 예, 제가 누구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아, 헬로 퓨처 컴백하셨네. 제가 컴백하는 게 아닌데. 그 컨셉의 소개를 잠깐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 지구를 지키러 내려온 거예요. 맞아요. 지구의 평화를 위하여 지구로 온 거예요. 슈퍼 히어로. 또 들어보니까 굉장히 네. 안무가 되게 궁금해져요. 궁금하죠. 네. 혹시 안무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엄청 쉬워요. 대목이 헬로 퓨처잖아요. 그래서 손인사 하는 건데 이번에는 탁탁이에요. 네, 이번에 저희는 인사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은 나 여기 앉아주세요. 아! 들어주세요. 어떠셨는지 여쭤보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에너지 네. 어떠셨어요? MC 두 분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예! 너무 재밌었어요 난리가 났죠? 런쥔 씨 목소리가 어쩜 그렇게 달콤한지 정말 좋지나요 천사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진나의 텐션을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잔뜩 느끼고 갑니다 우리 재민 씨 어떠셨어요? 무명 특음이 so sexy Yeah, so sexy program I like Jejimmy
알겠습니다. 우리 천라 씨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편했어요. 아, 그런 거 같아요. 누가 봐도 편하게. 너무 편했어요. 뭔가 추억을 한번 되살려보는. 처음 만났을 때 그 할렘과 춤 가르쳐주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 그거 봤어요. 잘했어. 알겠어요, 마크 씨. 믿을게요, 믿을게요. 믿을게요. I trust you. 너무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짜. 아니 왜냐면 아니 나 진짜로 생각한 건데. 손주가 우리 할머니의 무병장수를.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맨날 이게 너무 좋은 텐션으로 우리 마주치시니까. 아 음역 특급 본 거 믿어드릴게요. 자, 하찬 씨 어떠셨어요? 저희와 함께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와. 언제 입양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응원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키우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엔드링 그럼 1년에 한 번씩 또 봐요. 바이바이. 하우스 오브 트위스트. 나를 때려도 트위스트. 운명 특급에 우리 태연 씨가 오셨습니다. 소리 질러. 행구의 조련 시간. 사랑 조련 들어갔어요. 잠깐 쳐.